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지도상에서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지오게스라는 게임인데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남쪽은 비가 오네요. 여러분 계신 곳은 비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도전입니다. 총 5라운드를 하는 건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어디부터 나올까 봅시다. 3분 내에 맞춰야 됩니다. 여기 시간이 나와있죠? 오른쪽 위에. 저기 나오자마자 표지판이 있네요. 자, 봅시다. 브라이어 우드. 야, 여러분, 좀 북쪽인 것 같죠? 북쪽인 것 같고, 미국 국기 아닙니까, 저거? 미국 국기인 것 같죠? 여러분? 미국의 동북부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쪽으로 다시 좀 가봅시다. 미국은 넓어서요, 여러분. 넓어서. 최선을 다해서 추측했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인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보면, 다소 좀, 이거 진짜, 근데 정확 좀잘 봐야 되겠네요. 지금 식생을 보니까 침엽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죠. 그쵸? 이런 건 침엽수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아주 북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와, 이런 거, 와, 이런 스피드 리미트 35마일 표시. 그다음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데 딱 지명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죠? 주만이라도 나와 있으면 좋은데, 주. 아, 여러분, 근데 이런 동굴 식물 같은 게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남부인 거, 미시시피 뭐, 이런 주가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들기 시작하는데, 아, 진짜,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스테드 마리아. 아직까지 미국의 지리를 그렇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도, 정확하게 어딘지 특정하기가 어렵네요. 참. 그래도 이런 집 같은 거 보면 큼직큼직한 것이 무슨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숲이 너무 많은 거 보니까 그렇게 남부는 아닌 것 같고, 좀 최선을 다해서 찍겠습니다. 북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동북부에 이쪽에 삼림이 울창한 곳 이런 데로 찍어볼게 보겠습니다. 아니었네요, 여러분. 남쪽이었네요. 남쪽이 어디였습니까? 루이지애나. 아니구나. 미시시피주였네. 미시시피 강유역에 이렇게 돼 있군요. 남부로 찍을 걸.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와, 여기 저쪽에 집 있는 데로 가봅시다. 여기는 왠지 좀 아까 전하고 좀 다르죠? 풍경이, 그쵸? 여기 어디냐? 집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거 뭐야, 이거. 여기는 짓다 말았나? 생긴 걸 보니 보아하니 융단 같은 곳, 아랍 계통이 아니냐? 아랍 계통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조금 황량해 보이고, 부잣집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다 어떻게 집을 이런 식으로 지었냐? 그쵸? 뭔가 개발하고 있는 땅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입주자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집은 아주 새 건데, 그죠? 여기 보면 이런 야트막한 구름 같은 게 보이고 하니까 조금 터키 같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터키가 아니네요. 코무나 베리우.
참색으로 돼 있네. 어딥니까, 여기가? 어?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거 보면 기독교인 것 같고. 그러면, 오라스디? 이상한 말을 쓰네요. 천주교? 기독교? 이거 어디야? 아무리 봐도 이국적이네, 그죠? 여러분, 이국적이고. 이것도 백인 같은 분들 계시네. 인종이? 터키 근처에? 나라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유럽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몰도바가 나 이런 데 아닐까? 그죠? 약간 분위기는 이런 거 보면 좀 터키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터키 근처에 무슨 그런 유럽 나라가 있나? 루마니아, 불가리아인가? 근데 터키 같기도 한데, 한 이쪽으로 찍어볼까요? 오! 비슷하네. 아, 그런데 여러분. 야, 루마니아구나. 루마니아. 비슷하다. 저기가, 분위기가. 그거랑 비슷해요. 터키랑. 어쨌든 뭐, 3,408점이면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예, 그 다음에 3라운드. 아, 또 축버든 도로. 이야, 어딥니까, 여기도. 약간 추워 보이는 지방인데? 스피드존. 스피드존. 노 엔진. 야, 이거 굉장히 울창한 침엽수가 있는 캐나다 같은 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북쪽으로 가는 길인 것 같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북쪽으로? 표지판이 안 나오나? 저기 무슨 표지판이 있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표지판. 여러분, 이 게임은 표지판, 아이고, 아이고, 지나쳤다. 표지판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해. 아, 이거 가려져 있어. 이런 젠장. 여러분,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캐나다스럽지 않습니까? 예. 네. 아, 이거, 저건데, 캐나다도 너무 넓어서, 이거, 찍기 어려운데, 이거. 뭔가,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나라 말인지, 프랑스 오면은 그래도 조금, 저건데. 오른쪽인지, 내 왼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정도는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 안 나와 있네. 와, 이거 진짜 울창하다, 그죠? 쭉쭉 뻗은 침엽수가 많은데요, 그죠? 아, 이거 어떻게 된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죠? 근데, 미국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쪽. 또 그렇다고 또, 함부로 미국을 또 배제하기에는 또, 아, 이것도, 꺼림칙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써 있습니다. 뭐. 이제 영어로 써 있네요, 그죠? 브릿지, 아이스 인 콜드 웨러. 그렇구만. 추운 지방이다. 저기 무슨 국기 같은 게 있네요. 보자. 아니구나. 전신주였군요. 아, 영어를 쓰고, 콜드, 브릿지, 콜드,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중앙선이 약간 미국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미네소타로 찍어보겠습니다. 미네소타. 추위하면 또 미네소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찍어보겠습니다. 아, 아니네요. 엄청 남부네. 야, 이렇게 남부인데도, 아, 고도가 높은 곳인가 보다. 아, 아칸소주. 아, 엘도라도라는 데 근처네요. 악한 소주였습니다. 아이고, 클린턴의 고향이죠. 틀렸네요. 아, 이거 오늘 뭐 만점도 못 넘는 참사가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딥니까, 여기 또? 있어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간이 정류장인가? 정류장 예쁘다, 그죠? 아이. 와, 이렇게 예쁘게 해놨냐? 어딘가 여기가 낙서에 뭐라고 써있나 봐요.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무슨 나라 말인가? 뭐라고 써? 일본어 써있었던 것 같은데?
10. 그치, 1분 가, 가능성도 있는데? 아기자기한 게? 아, 아닌가 보다. 우루과이. 오케이. 우루과이. 우루과이까지? 아니죠.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어디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쪽인 거죠? 아, 여러분. 아싸, 저기 또 표지판이 있네. 아, 여러분, 여기 남미인 것 같네요. 그죠? 남미의 팜파스. 여러분, 초원지대. 아, 진짜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콜렉토라. 레토르나, 살리다, 살리다까지, 500m, 살리다, 어딜까? 우루과이까지, 30km. 여기 근처 아니에요? 여기? 무슨 아니지? 어디야? 남쪽으로 계속하면 우루과이가 이쪽인 것 같다. 어? 아닌데? 여기가, 여기. 이쯤에, 여기쯤인 것 같아요. 가자! 가자! 비교적 맞췄죠? 여러분, 어디였냐면, 그럼 뭐야?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야, 아르헨티나도 엄청 넓네. 야, 진짜, 이렇게 넓은 땅이야. 여러분, 그 체게바라가 아르헨티나 바이크로 여행했다고 그러는데, 그죠? 여기, 와. 야, 여러분. 맞췄죠? 이 정도 맞춘 거라고 할수 있겠죠? 자, 마지막 라운드. 아, 만 점은 넘어야 되는데. 아, 만점 넘었다. 오케이. 아, 15,000점 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일단. 침입수가 많네요. 침입수가 많고.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 이거 마일인가, 마일? 에드슨 크로스로드인가 보다. 오, 십자 길이 나오는구만. 미국인 것 같네요, 미국. 뭐, 여기는 진짜 그야말로 그거겠지? 침입수가 많으니까. 여기는 북부겠죠. 여기가 만약에 북부가 아니라면. Refuse disposal. 여기가 진짜 북부가 아니면 어디가 북부이겠습니까? 이런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자, 어딜까요? 넥스트 레프트 캠핑. 어딜까 이게? 여기야말로 미네소타 아니야? 미네소타, 뭐 미시간. 버먼트 뭐 이런데 일것 같은 느낌. 독일이래. 미국의 북동부 느낌이. 이거 뭐야? 저 픽업트럭. 이거는 픽업트럭이 많으면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사람들 픽업트럭 성애자들이 많아가지고. 자, 보자. 뭐라고 써있냐. 힐사이드. 저. 힐사이드! 언덕이 있나.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미시간 땡기는데? 위스콘신도 땡기고. 오하이오도 땡기고. 욕심부리지 말고. 어? 야, 진짜. 또 속았네. 서부였네, 서부. 야, 여러분, 이렇게 미국은요, 한번 틀리면, 이거 뭐, 3,147km가 틀리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어디야, 여기가, 근데. 아, 아직 서부를 잘 모르겠네, 서부. 골드비치란 데네, 여기가. 야, 너무 아름답다, 그죠? 야, 마지막에 또 배신당하네, 미국한테. 아, 미국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11,318, 처참한 점수를 받았네요, 오늘은. 예. 웰던이라고 돼 있네. 이런 거짓말쟁이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